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방북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로 가능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편안하고 뜨디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민간 신분인 저는 이번 방문에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15 정신을 기리며 기후원대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애육원, 육아원 등을 방문하고 해맑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다음 세대의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으셔서 6.15가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의 사랑과 평화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